안녕하세요. 캐나다맘입니다. 나야가라 즐기기 제6편 캐나다 국가사적지인 포트 이리입니다. 올드 포트 이리 또는 포트 이리라고 불리우는 캐나다 국가사적지는 나야가라 강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유적지인 포트 이리는 그 당시 캐나다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장소였기에 그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 상황의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군 그리고 퍼스트 네이션스 그리고 미국군들과 함께 이 지역을 여행하고 1812년 전쟁에서 나야가라가 어떠한 중추적 역할을 했었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1724년에 지어진 원래의 요새는 나야가라 강의 가장자리에 현재의 요새 아래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리호를 거쳐 어퍼 오데오까지 상품과 병력, 승객을 수송하는 선박의 보급청과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혁명 동안 이 요새는 영국군과 연합군, 미국 혁명 기간 동안은 동맹국 전사들을 위한 보급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1812년에 시작된 전쟁이 1814년 겐트 조약으로 종식되기까지 포트 이리는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1867년 캐나다가 연방국가로 탄생하는 데 있어서 포트 이리는 아주 중요한 횡단기점이었습니다. 20세기 이후로는 올드 포트는 가족들을 위한 공원과 피크닉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야가라 국립공원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인 올드 포트 이리와 함께한 캐나다맘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